안녕하세요. 리얼피에스 컨설팅 김규진 이사입니다. 어,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은 2019년 어, 부동산 제도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 올 한해 어, 많은 제도의 변화가 어, 또 있는 만큼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크게 이 세제에 대한 부분과 청약 제도에 대한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미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계실텐데요. 올 한해 또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청약 제도와 관련해서는 워낙 이 청약 제도와 관련된 이 제도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만큼 또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시면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자로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꼭 청약 제도와 관련된 변화되는 내용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통과가 되면서 올해부터는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 그동안은 사실 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보유주택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세율이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자, 올해부터는 보유주택수에 따라서 세율이 차등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3주택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0.1%에서 최대 1.2%포인트까지 세율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만큼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일반이라고 적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1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 혹은 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2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3주택 이상이신 분들 혹은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높아진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꼭 올해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대비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세 부담 상한도 증가하게 되었고요.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상향 조정 되게 되었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세 부담 상한이 더욱더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세 부담 상한 같은 경우에는, 예, 만약 올해 내가 보유세로 100만 원의 세금을 냈다면, 내년에 내가 해, 내야 할 세금은 현행대로라면 150%죠. 150만 원을 최대 넘지 않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세 부담 상한을 이 보시는 것처럼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0% 그리고 3주택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0%로 이제 조정이 되게 된 것이죠. 즉 다시 말하자면 이 3주택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낸 보유세에 올해는 세 배까지도 납부를 하실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만큼 실질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표준을 계산을 할때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현재는 80%고요. 매년 5%씩 올려서 100%가 될 때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 한해 보유세에 대한 부분 꼭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소득세법과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먼저 임대소득 과세 확대와 관련해서 이 간주 임대로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 사실 이 3주택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임대주택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을 계산을 해서, 어 임대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되죠. 즉, 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간주임대로 계산을 할때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이 간주임대로 계산을 하지 않고 배제를 어 해줬었죠. 자, 그런데 그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이 이번에 조정이 되게 된 것이죠. 자 예전에는 이 면적 60제곱미터 이하고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들은 이 제외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조정이 돼서 앞으로는 면적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들만 이 간주임대료 계산을 할때 이제 빠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3년 동안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소형 주택들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와 관련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따라서 투자를 하실 때에도 어, 이러한 소형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소득세와 관련해서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꼭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 필요 경비율 그리고 공제 금액 차등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이 분리 과세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을 할때 등록된 임대 주택과 등록하지 않은 임대 주택 간의 어, 차이를 두겠다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이 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 임대 주택으로 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민간 임대 주택으로 등록을 하시면 그에 따른 그에 따른 의무가 물론 발생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 혜택도 같이 어, 찾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임대주택의 어떤 혜택 중에서 임대소득세와 관련된 이 혜택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임대소득세와 관련한 혜택인데요. 자, 이 임대주택의 이 임대소득세 계산을 할때 등록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을 좀더 많이 적용을 해 주는 것이죠. 즉, 필요 경비율을 많이 인정해주고 공제를 많이 해줄수록 이 소득세가 더욱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임대소득세를 계산을 하게 되면 등록된 임대주택과 그렇지 않은 임대주택간에 많은 어, 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임대소득세와 관련해서 임대, 민간 임대주택 등록도 한 번쯤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세원 관리 강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 대상에 추가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사실 그동안 이 임대 사업을 하시더라도 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 앞으로는 만약 본인이 이 분리과세 임대 소득이 있는 사업자라면, 즉, 임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라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으시면, 보시는 것처럼 미등록 기간의 주택 임대 수입 금액에 대해서는 이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어, 거의 뭐 반의무적으로 이제는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시에 이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이혼을 한 것이 아닌데. 형식적으로 이혼을 하고 이 비과세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즉, 사실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수에서 주택을 제외하지 않게 되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12월 11일부터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바뀐 내용들이 있는데요.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꼭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내용은 무주택자 우선 공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민영 주택의 추첨제 공급 시에 이 추첨 물량에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남은 잔여 주택에 대해서 무주택자와 또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한 1 주택자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 무주택자에게 청약 당첨의 기회가 굉장히 확대가 된 것이고요. 자올한해 뭐, 앞으로는 이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집 마련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 분양권 등은 이제 앞으로 무주택에서 제외가 되게 되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사실 그동안은 이 분양주택에 대해서 입주 전에 처분을 하게 되면 이 무주택 기간을 계속해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 같은 세대에서 여러 차례 뭐 인기 있는 주택을 공급을 받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분양권 및 입주권 같은 경우에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예, 끊기겠죠.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같은 세대에서 여러 차례 이제 이 공급받는 이런 어,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이 될, 것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분양권을 매수해,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 잔금 완납일부터 유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권을 매수하신 분들도 무주택 기간이 이제는. 인정, 계속해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주택 보유를 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신혼 기간 동안 이한 채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즉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이러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청약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작년 12월 11일에 이 어, 법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주택을 처분한 이런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2순위 자격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1순위가 되고요. 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2년이 지난 이런 신혼부부들이 이순위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꼭 꼼꼼하게 어,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유주택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 가점에서 배제가 되게 됩니다. 자, 어,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부모와 함께 거주를 하면서 이 부모 부양가족 점수까지 가점 산정 시에 인정을 받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부양가족 점수가 청약 당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른바 부모 집에서 얹혀 살면서 또 부모의 어떤 가점까지 챙기는 이런 이 금수저 자녀에게 가점이 부여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차단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 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도 청약 자격이 부여가 되게 되는데요. 자, 그 동안은 이 형제나 자매, 사위, 며느리 같이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같이 거주를 하는 이 동거인들에게 이 청약 자격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분들에게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세대원 자격이 부여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 공급 신청 접수가 허용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미 계약분이나 미 분양분 주택 같은 경우에 이 사실 그동안은 뭐 선착순 혹은 일정 시점에 뭐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어, 불함, 불합리하다는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어, 청약 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전에 공급 신청을 접수 받도록 이렇게 예, 개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어, 올한해 청약 제도 개편으로 인한 이 혼란을 최소화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청약 제도 개편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예, 그럼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어, 중점을 두고 이, 이 올한해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돼지에 이렇게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주택자와 1주택자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 한해가 이 내집마련에 네 굉장히 적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먼저 이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는 이 세금 부담이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죠. 앞서서 살펴봤듯이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 보유세의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의 어떤 뭐, 매물이 또 금매로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이 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지난 9.13 대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만큼 이올 한해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 대출을 활용해서 내집 마련에 나서 보는,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또한 가지 이 청약 제도 개선도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서 보신 것처럼 이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에 공급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뭐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시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된 만큼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이 이내집 마련에 굉장히 좀 좋은 신호를, 시그널을 주고 있으니까요. 올한해내집 마련에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반면에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굉장히 제한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 실수요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이런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본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꼭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겠고요. 또이 고가 1주택자의 경우에 이 장특공제와 관련된 규정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을 팔게 되면 이 9억 원이 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도세를 어, 내셔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어, 1주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보유하시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앞으로는 이 거주하지 않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이 고가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이 거주를 한 주택에 대해서만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이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짧아지게 되었죠. 종전, 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에 보유하고 있으신 상황에서 또다시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매수하신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3년이 아니라 2년 안에 매도를 하셔야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내용 꼭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혹시나 어, 모르고 있다가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번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내용으로 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